기본적으로 동석 선배님은 본인께서 저를 실제로 때리면 제가 죽는다는 걸 알고 계셔서 네, 4년간 훈련하신 어떤 기술로 저를 안 아프게 쓰다듬어 주셨고요. 경주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복싱 훈련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무술팀이랑 또 합을 많이 맞추면서 좀 합이 있는 액션이 있어서 괜찮았고요. 엄마는 실제로 맞을 때가 몇 번 있어가지고 네, 실제로 맞을 때 근데 별로 안 아팠습니다. 다 사랑이 느껴지고 선배님의 또 선배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라는 걸 또 헤아리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 네. 그냥 촬영하면서 맞으면서 힘들었던 건 왜 자꾸 찍었는데 맞는 게 계속 나오지? 라고 생각했던 그 압박감 때문에 좀 힘들었던 건 있었습니다.